경연자는 그 옆에 있는 임도형 군입니다. 조용히 가자. 오! 야, 진짜 에너지 넘친다. 오! 이제 네, 임도형 군입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안녕하세요. 트롯을 사랑하고 트롯의 인생을 건 서산에서 온 임도형입니다. 야! 감사합니다. 우리 도영이 여기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저희 외할머니의 생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의 생신 선물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방송 나오는 게 오실 겁니다. 저기 송혜 선생님 닮지 않았어요? 닮았어. 약간 느낌이 송혜 선생님 애기 송혜 아니에요? 애기 송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송혜 선생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아, 배 안 고프세요? 피자빵 안 먹고 싶어요? 피자빵요? 피자빵요? 예. 에이, 갑자기. 먹고 싶구나. 피자빵 한 입 하실래요? 한 있다면야 뭐. 이럴 때 피자빵이 딱 나오면 좋은데. 아이고 여기 있네요. 아유, 피자빵이에요. 선생님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유,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혜 선생님. 힘내시라고 제가 피자빵을 가지고 왔는데. 예. 아, 좋겠다. 이야, 피자빵을 좀 평소에 너무 좋아하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 더 하시고 10년을 더 살려서. 아유. 귀여워. 아니, 노래 부르기 전에 드셔도 돼요? 이게 배심으로 하는 거라. 배심으로 하는 거라. 배심으로 하는 거라. 와, 진짜 11살 같지가 않다. 아, 저 속에 어른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요거는 제가 좀 보관을 할게요. 네, 지금 뭐 거의 노래가 더 중요하니까. 예. 진짜 노래가요. 자, 좋습니다. 임도형 군의 무대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11살 초등학생의 무대 음악 주세요. 친구처럼 모두가 다정한 형제처럼
선생님, 선생님 네. 오라트 나왔어요. 본선 진출합니다. 네. 본선 진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유 울어요. 아유 울어요. 아유 우리 도영군. 네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있어요? 잘했어요. 아유.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우. 아이고. 아우 어떡해. 아우 잘했어. 어떡해. 잘했어 잘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 예예 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요 지금? 외할머니요. 외할머니 생각이.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도영이한테? 아이고 장하다고. 장하다고. 외할머니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할머니 나 올 하트 받았어요. 할머니 이제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려요. 큰절 한 번에 할머니한테 할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가지고 외할머니 대신에 자 할머니 갑니다. 예, 외할머니 동기 되신 분이 도영님 도영 빵도 먹고 축하하고 너무 잘했어. 잘했어. 최고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어떡해. 할머니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왜 울어. 뭐요? 아 귀여워. 내가 눈물 나네 그래. 네. 이게 이렇게 슬플 일이야?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이 아니었다 싶은데. 아이 잘했어.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 오라트로 일단은 본선에 진출했고 깜짝 놀랄만한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미스코리아진 우리 세연씨 세연씨는 왜 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가지고. 아니 너무 순수해가지고 다. 아 순수한 모습이. 아 지금 도영이 우니까 다 울어요 지금 우리가. 아 별로 이 도영군이 슬픈 노래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순수함과 그 맑음에 다 눈물을 글썽였던 그런 네,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그 도영군을 이 앉은 자리에서도 계속 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도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장원이가 정말 오라트 받았을 때 누구보다 너무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고요. 아, 야 쟤는 왜 웃어? 쟤는 감동받아서 장원아 잘했어! 축하해! 감동받아서 여기서 오라트가 나왔습니다. 어떤 노래를 해도 막 감동을 울릴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이 벨이 아깝지 않도록 마구 눌렀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 도영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노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오라트 들어온 거를 잘 모르고 있을 만큼 노래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이 힘이 좋고 음정 정확하고 고음에서 너무 예쁜 소리 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아요. 우리 도영이 무대 오늘 최고였어요. 네, 축하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잘했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네. 축하해. 최고 최고. 아이고 가까 아이고 우리 막내랑 뜨겁게 안네. 어머머 예. 어머머머머. 아이고 우리 임도영 군도 올 하트를 받으면서 본선에 진출합니다.